먼동이 트기 전 그를 만났답니다. 와. 부드러운 능선으로 이어진 섬들 사이에서 꼭 마주하고 싶은 풍경이 있었다는데요. 슬로케이 7코스인데 실제 여기서 현지분들이 일출을 많이 보러 오는 그런 명소라고 하거든요. 일출과 함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육지에 있으면 일출하고 일몰을 보려면 정말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섬이라는 곳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동시에 다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속도대로 느리게 사는 섬, 여기는 청산도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도시의 시간에서 한 박자 쉬고 싶을 때면 섬으로 향한다는 윤은준 씨. 올해부터 주로 섬을 여행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정말 쉼이에요. 쉼. 별도 좀 보고 야광충이 있으면 또 야광충 구경도 좀 하고 슬로우길도 여유롭게 좀 즐겨보고 싶어서 오늘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탐험사진가 은준 씨는 13년째 은하수, 반딧불이, 야광충 등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바다도 하늘도 산도 푸르다 하여 청산도라고 했다지요. 완도에서 100길로 50여 분 달려 청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름과 꼭 닮은 섬 둘레길, 슬로길을 따라 천천히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뒤를 보시면 시야가 굉장히 좋죠. 여름이면 초록의 물결이 자태를 뽐내는 슬로길. 와, 여기가 서편대길이네요. 1993년 개봉한 영화 서편제는 청산도를 세상에 알린 주역이었죠. 이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걸어가던 명장면이 탄생한 곳. 천천히 그 길을 걷다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작가님? 어? 아,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어떤 일이야? 아, 저기 잘 지냈어? 네. 아니, 저기 은하수랑 야광충이랑 겸사겸사해서 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계속 여기 가서 이제 살고 있어, 지금. 아니, 이걸 지금 직접 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좀 이렇게 직접 이거를 다 지금 심으셨다고요? 다 해봤어, 지금. 그러다가 이거를 이게 지금 그냥 비어있는 땅들인데 풀이 잡혀가지고 많이 우거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슬로시티 타운 좀 풍경이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좀 구상을 해봤었지. 근데 이제 여기 딱 그 내 땀방울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지. 청산도 사진작가인 김광섭 씨는 여름 내내 이곳에서 봉선화 꽃밭을 읽었답니다. 그가 청산도의 밤을 안내하겠다며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래 좀 둘러보고 내가 좀 일찍 끝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시고 그래.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따 만나. 네. 조심조심하고. 네. 김광섭 씨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길을 걷습니다. 한가롭고 참 아름다운 길이네요. 이 길에서 바라보는 청산도 마을 풍경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하늘과 경계가 사라진 바다, 그런 것들 말이죠. 절벽을 따라서 오다 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파도들이 일렁이고 지금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자니 멍해지는데요. 진정한 쉼을 원하면 섬으로 떠나라. 마음을 편히 내려놓게 만드는 바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겐 삶의 공간입니다. 배 한 척이 들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중국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아, 뭐 잡아 오신 거예요? 삼치요. 삼치요? 네. 혹시 잡은 거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네. 아, 이 앞에가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위 맹환 씨는 매일 아침 바다로 조업을 나간답니다. 와, 손맛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예. 와. 힘이 좋아 바다의 전사로 불리는 삼치. 빛깔이 너무 이쁜데요? 아, 맛있겠는데. 야, 이게 살이 엄청 많아 보여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삼치는 클수록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이게 철인가요, 지금? 네, 지금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먹어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저 따로 오세요. 어머님이 예, 음식 잘하시니까. 섬마을 민박집을 운영한다는 맹환 씨 어머니의 솜씨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들이 고생했다. 거기 잡았거니라고. 거기도 엄청 크네. 네, 네. 어머니 고생하셨죠. 오늘 좀 맛있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해 드시려고? 예? 네? 뭐든 제 삼치의 네, 맛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요리는 어머니 담당. 회는 아들 담당이라고 하네요. 바로 잡았을 때만 먹을 수 있고 바람 냉동을 시켜야 돼요. 갓 잡아 올린 삼치는 회를 뜨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지요. 이 싱싱한 상태로 먹으려면 청산도를 직접 오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우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삼치는 구이만 먹거나. 그렇죠. 게다가 지방이 많아 고소함은 덤이고요. 국으로 끓이면 금세 뽀얀 국물이 우러난답니다. 아, 어머니. 네?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전부 다 청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청산도에서 나왔어요. 보통 아, 이건 배말, 네. 이건 뭘, 바위, 네. 물속에서 네. 그 바위에서 한 거. 아. 그, 이건 톳. 네. 이건 어머니께서 바다에 나가 직접 채취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잡숴보세요. 어, 그럴까요? 네, 쫄깃쫄깃 맛있어요. 잡숴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고등 간장에서 미치거든요. 와우! 씹히는 맛이 정말 신선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꼴깍. 이거 더 청산도로 이사 오고 싶네요. 여기서 살면 돈 안 들어가요. 다 바닷가 가서 뭐 굴도 따다 먹지. 근데 굴젓도 다 많았는데 지금 얼레라고 왔고 내가. 보글보글 삼치 매운탕에 구우면 감칠맛이 더 좋아진다는 삼치구이. 거기에 살이 꽉 차오른 전복찜까지. 아들이 잡고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니 특별한 청산도 섬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요 네. 밥하고 삼치하고 네. 양념장하고 파김치를 조금 넣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싸서 김에 싸서 김에 싸서. 네. 맹환 씨네 밥상에서는 감칠맛을 더하기에 삼치회를 김에 싸 먹는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입안에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지금 넣었는데 뭐가 뭔지 맛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 녹아. 그냥 한번 찍어서 한번 맛을 봐보세요. 살살 녹는다는 삼치의 본연의 맛. 은준 씨 어떤가요?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엔 또 뭘 먹어볼까요? 전복탕 하나 잡숴봐요.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동네 사람이 전복을 네. 키워요. 아, 네. 우리가 고기들이 저 내가 고기 잡아갖고 오면 주고 그러니까 아. 또 갖다 주고 그러죠. 선물이야. 아. 시골에 인심 안 있으니까 서로 먹는. 이 밥상만으로도 청산도를 찾을 이유 충분하겠죠? 어머님의 건강을. 허기진 여행자의 마음까지 달래준 섬 밥상.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길을 걷습니다. 기지개 펴는 법. 고랑이가 기지개를 편답니다. 모양이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와. 도착한 곳은 범바위. 우뚝 솟은 바위가 범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까 고랑이가 기지개를 핀다 그랬는데 어떤가요? 범이 보이시나요? 어? 아, 이 호랑이가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밑으로 이렇게 피고 있네. 기지개를 켜는 범. 그려놓고 보니 범이 맞네요. 달빛 아래에서 범이 돌로 변했다는 전설의 바위. 많은 이들의 소망도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되게 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가는 여행들도 무탈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좀 빌었습니다. 범바위에서 이어지는 일몰 조망지는 청산도가 품은 보석 같은 장소. 압도적인 풍경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김광섭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저기 파도가 몽돌 사이로 들어가면서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저 소리? 네, 저 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 좀 거의 다 왔거든. 여기 오른쪽. 작은 손전등에 의지해 바닷가에 사는 야광충을 찾아 나선 두 사람. 야광충이 이쪽 배는 잘 안 보이는데 저 반대편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두 사람은 야광충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바다의 오로라라고 불리는 야광충은 플랑크톤 중에 빛을 낸다고 해서 발광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은하수는 만날 수 있겠죠? 멋지게 나오게 생겼지?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멋져. 집 하나 마련해. 밤하늘에 막 은하수 찍고 막 그 밤새 차가 한 대 안 지나간다는 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밤이 되면 정말 이 고요함. 고요함 속에 만난 밤바다의 은하수. 별 헤는 여름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 속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더 천천히 걷고 싶은 곳. 시간조차 비켜가는 듯 돌담으로 이어진 정겨운 고삿길 끝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엄청 시원한데요? 와. 무슨 작업하고 계신가요? 예, 덤비가스입니다. 어떻게 덤비가루? 예, 쌉니다. 땄어요, 덤비. 아, 수확한 동북군 껍질을 까고 계셨군요. 여기 좀 앉았다 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시원하네. 예, 네, 앉으세요. 우리 마을은 얘가 손들을게, 얘기 좀 살게. 바람 보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합니다, 지금. 예, 굉장히 좋아요. 이 할머니 옥분집들 몇 년 전에 되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엄청 정정하신데요? 19살에 시집와서 애 인조금 사요. 와. 물에나 써서 잡듯이요. 잡곡곡 이거 마세요. 여기 핑가. 올라가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요. 요거? 아, 여기 샘물 먹어. 아, 이게 샘물입니까? 좋은 물이요. 이상설이 물.
자, 또 그런 걸 한번 마셔줘야 돼. 어머님 저거 많이 마셔가지고 건강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한여름 휴식 같았던 시간.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떠나기 전에 꾸밈 없는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이라는 샘물을 마셔봅니다. 청산도 매봉산에서 흐르는 물이라지요. 은유 씨, 물맛 어떤가요? 아,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깨끗한 느낌. 그 이름처럼 천천히 걸었던 청산도 슬로우길. 섬이라는 것이 육지와 단절, 외부와의 어떤 단절을 시킴으로써 그동안 일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다 단절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저희는 평온함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게 심인 것 같아요. 단절된 세상 속에서 평화롭고 느리게 걸었던 시간, 지금 당신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자, 명품도 비녀 3.4 촬영 들어갑니다.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